처음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하는 성경 나눔의 시간은 어쩌면 여지껏 성경을 같이 배우셨던 거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방식은 저 혼자 막 떠들고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계속해서 인터랙티브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식의 교육은 어떠냐면 누군가가 가르치는 사람이 한번 얘기하고 듣는 사람은 그냥 말없이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부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아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예를 들면 마치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성경 구절이 뭐였는지 일주일이 지나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다 알아들었고 그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꾸만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을 드릴 건데 저한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꼭 맞는 답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꼭 답을 맞춰야 된다. 이 질문에 답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훈련시키는 건데 자꾸만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다라고 우리는 항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짜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이것이 왜 이러한가? 또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 글을 읽는 삼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으면 성경이 도무지 풀리지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성경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꾸만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물이 되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껴보고 내가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제가 가리키는 것이 이제껏 들었던 것과도 많이 다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런 것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막 성경을 막 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오늘은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집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성경은 왜 배워야 하고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예,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 것일까? 지금 성경을 배우려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오셨는데 성경을 왜 배우시려고 하는 거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경은 이 두꺼운 이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 예. 뭐,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글이 쓰여져 있을까? 자, 우리가,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도대체 성경의 중심은 뭔지,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울 거냐면요. 여지껏 뭐 두 분 혹시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럼 거의 모태나 다름없네요. 어쨌든 그럼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니셨잖아요, 그죠? 예,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는데, 예, 우리가 지금부터 저하고 하는 성경의 말씀 나눔은 나의 생각과 내가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자꾸만 연습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배워왔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으면 그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예, 많은 것들을 앞으로 버리시게 될 거예요. 어쩌면 많은 부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성경 안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성경 안에서 확인된 것만 믿으세요. 내가 성경에서 확인된 것만 믿으세요. 아셨죠? 모든 답변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예, 신명기 잠시만요. 일단 먼저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자, 성경 신명기 6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보죠.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거기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왔어요. 그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뭘까요?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뭐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아는 것 같은데 질문하면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살펴볼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 또는 율법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오는데 이런 말을 물어보지 않으면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그게 뭔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뭔지 우리는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야.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워서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말씀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너와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의 평생에, 그건 3대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라는 이야기예요. 대대로. 그죠? 그러면 대대로 이것을 배우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아니죠. 이것의 예. 이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날이 장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한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명한 것을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려고. 예?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 네. 뭐, 은주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외라는 말을 들으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머릿속에 딱 경외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떤 생각이 딱 들죠? 거룩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우리가 또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죠. 예, 예. 한번 또 살펴보죠. 이번에는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10장. 10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계속 몇 군데를 찾아볼 건데, 이 말씀에 도대체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그 뜻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계속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까 거기에도 나왔던 말이에요. 그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한번 가보죠. 이번에는 또 같은 신명기인데, 이번에는 몇 장으로 가시냐면,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31장.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의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이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그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죠?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몇 권이죠? 예, 구약은 39권이에요. 신약은? 예, 27. 그죠? 27이에요. 자, 그러면 39, 27이죠? 그래서 39, 27. 이렇게 해서 외우기가 쉽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약을 많이 읽나요? 신약을 많이 읽나요? 우리는 신약을 많이 읽어요. 왜 신약을 많이 읽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약이 읽기가 좀 편해요. 예. 신약은 좀 읽기가 좀 쉬워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신약은 얇아요. 그죠? 예. 구약은 두꺼워요. 그리고 구약은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은 읽으면 머리가 쥐가 머리에 나요. 그래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잘 읽혀지지도 않고 이렇게 진도가 잘안 나가요. 어려우니까. 이게 좀 쉬우면은 이렇게 진도가 좀 짝짝짝도 나갈 텐데 성경을 참 구약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안 읽어요. 그래서 제일 반가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 구약은 그렇게 자주 안 읽어도 되고, 신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예, 왜냐, 예, 구약 가뜩이나 어려운데, 잘안 읽어도 된다 그러니까 위로가 많이 돼요. 근데, 신약을 많이 읽어라. 예, 신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신약은 중요해요. 하지만, 신약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뒷받침 없이는 신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읽는 것이 어려우냐? 구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근데 구약을 온전하게 이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를 알수 있어요. 구약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만 읽어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이야기예요. 남 얘기예요, 남 얘기. 그래서 눈물 없이도 잘볼수 있어요. 근데 구약을 온전히 아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정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눈물을 그냥 쏟지 않고 읽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신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만 아는 사람은 반쪽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약은 물론 말할 것 없이 중요해요. 근데 신약이 중요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함으로 구약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경외한다. 다시 돌아오죠. 경외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존경하고, 그죠? 우러러보고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외함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뭐 존경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예. 예. 영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이것은 fear라고 나와 있죠. fear. 그죠? fear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afraid라고 그래요. afraid. afraid라는 맛은 어떤 뜻이냐면 공포감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예,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야레라 그래요. 야레. 야레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이 경외라는 뜻인데 야레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공포감을 느끼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신약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 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죠? 부드러운 부분만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막 공포감을 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Fear the Lord라 그랬어요.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경외함을 갖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사님 두 분이 영국에 놀러 가셨어요. 영국에 놀러 가셨는데 영국에 놀러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막 있는데 어떤 양복을 멀쑥하게 입은 어떤 신사가 집사님들 앞에 찾아왔다고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excuse me, pardon me 이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아, 내가 지금 뭐뭐를 찾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 그럼요. 도와드릴 수 있죠. 뭐 필요하세요? 그래서 아, 뭐 내가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럼 아, 그럼 당연히 도와드리죠. 그러고 막또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대화가 시작됐어요. 뭐 도와주고 뭐이 사람이 뭐 어디서 왔느냐, 뭐 여기서 뭐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해서 평범하게 이제 이야기를 참잘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양복을 입은 신사가 또이 사람한테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신사로.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총리 각하, 여기서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호들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영국의 총리래. 나는 이 사람이 얼굴을 본 적이 없어갖고 난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총리야.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총리라는 거를 알았을 때, 자, 그러면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하고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예. 왜 달라질까요? 예. 자, 그러면, 예. 이 사람은 아까의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까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부터 총리였고, 지금도 총리예요. 그러면 달라진 게 뭐죠? 그렇죠. 내가 그전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가, 지금은 그 사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뀐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내뭐 옷가짐도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가 달라졌는데, 이전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가 지금은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말투와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죠? 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갑자기 존댓말을 막 사용해야 되나, 막 갑자기 막, 어? 막 내가 마음이 막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막 갑자기 막 당황스러워지는 거야. 그죠? 이 사람이 알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나를 오늘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가 총리 관저로
내가 저녁 초대를 하고 싶은데 꼭 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저녁 초대로 영국 총리 그 파르멘트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식사 초대받아서 정식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파티에 초대돼서 갈때 어떤 옷을 입고 가시겠어요? 예. 반바지 입고 가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예. 얼굴도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난 모습대로 막 그렇게 가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잘 차려입고, 근데 만약에 저녁 식사가 6시예요. 6시에 거기서 이제 그 리셉션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몇시 정도에 가시겠어요? 네. 미리 도착하시겠죠? 7시에 리셉션이 시작하는데 7시 반쯤 나타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총리가 초대해서 가는데, 그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죠. 첫 번째, 왜 옷을 잘 입고 가시겠어요? 예, 그분의 격에 맞추려고. 그죠? 예. 그리고 왜 시간에 늦지 않게 가시겠어요? 그렇죠. 그분에게 신뢰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잘 입고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시간에 늦게 가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서 막 이제 만나갖고 다시 이제 총리로서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내 앞에 이제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을까요? 예, 아까 만났을 때는 아주 평범하게 만나서 그냥 잘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총리 옷을 입고 딱 나오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떨리면서 어이 총리하고 막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네 막 가슴이 막 쿵딱쿵딱 뛸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은 다왜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나에게 이런 현상, 이런 잘, 옷을 잘 차려입고, 시간에 잘 맞춰오고, 이 사람을 만나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이런 현상들은 다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이 총리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차이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 마음에 떨림이 있고, 옷도 잘 차려입고 나오고, 시간도 잘 맞춰서 오고. 그죠?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국 총리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길이 없어, 나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막 막대했는데 내가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그죠? 내가 이분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인지 모르시는 분인지 그분이 오시는 시간과 또 오실 때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의 신앙이 도대체 예수를 아는 분인지 모르시는 분인지 대충 짐작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분은 하나님 앞에 막 나올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한 나라의 총리 앞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죠? 하나님은 총리 수준이 아니라, 뭐, 총리를 뭐, 1,000명을 갖다 대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분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고 나가겠어요?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겠어요? 시간을 늦춰서 나가겠어요? 그 뜻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사람을 몰랐을 때는 내가 반바지를 입고 또 내가 슬리퍼를 신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사람은 누군지 몰랐을 때는 뭐 옆집 아저씨인지 지나가는 행인인지 난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경외심도 들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무슨 뭐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게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내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우리가 경외하려고 할 필요가 아니라 아까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경외하세요 해서 경외심이 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그 사람이 그냥 누가 찾아와갖고 총리 여기서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죠? 나를 경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내 마음에 벌써 경외감이 막 그 사람을 높여보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총리를 한마디 때문에.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엎드려라 마라, 뭐 경외해라 마라, 뭐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앞에 그냥 콱 꼬꾸라져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저절로. 뭐 경외심을 갖고 예배를 해라 마라 뭐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옷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일단 24장만 잠깐 펴두고 계세요. 잠깐 물 좀 가져올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펴셨나요? 자, 13절부터 예, 24장 누가복음 예, 24장 예, 누가복음 24장 하셨나요? 예,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며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이래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도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길에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주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뭐 읽지 않아도 머릿속에 벌써 다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이야기는 뭐 우리가 설명할 것도 없어요. 뭐 설교도 하도 많이 들어갔고 뭐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뭐 여기서 무슨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랴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평범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보죠. 성경의 구조. 자, 그러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구약은. 예, 성경을 크게 나눠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구약을. 예,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 또 어떻게 나누죠? 자. 구약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은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걸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율법서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토라라고 들어보셨죠? 그 토라가 바로 이 율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역사서가 있어요. 그죠? 역사서. 역사서는 뭐 사사기부터 시작, 아, 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갖고, 뭐 역대하까지 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가서가 있어요. 그죠? 뭐, 시편, 뭐 잠언, 아가서, 욥기,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시가서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또그 위에는 바로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구약을 대충 그렇게 나눠요. 그러면 몇 부분으로 나눴죠? 구약을 예. 네 개로 나눴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서. 그다음에 예, 토라. 예, 토라 율법서. 그리고 또 역사서, 시가서, 예, 선지서. 예, 그렇게 나누어요. 네 가지로 나눠요. 근데,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위시들이 보는, 히브리 영어 성경이에요. 예? 히브리 영어 성경인데, 그들은 우리하고 나누는 게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뭐 역사서 아니 정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또 시편 이렇게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나누냐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서 뭐라 그랬죠? 토라라 그랬죠. 그죠? 토라. 율법서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요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영어로는 펜타툭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펜타툭. 그리고 그두 번째는 선지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네빔이라고 그래요. 네빔. 예, 네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율법 역사서와 그리고 또 선지서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케투빔이라는 게 있어요. 케투빔. 예, 케투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글. 그래서 여기에 뭐 시가서가 다 들어가 있고 무슨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시가서가 다 합쳐서 들어가서 이것을 케투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눴어요. 토라와 네빔, 그 다음에 케투빔. 요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예,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한번 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렇죠. 모세오경. 이 토라를 성경이라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성경은 바로 토라예요. 케투빔도 아니고 네빔도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죠.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지금 어딘가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막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24절부터 한번 보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가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이르시되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건 재설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았던 토라, 네빔, 케투빔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지금 이건 구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32절부터 계속 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 성경을 풀어준 게 뭐였어요?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성경을 풀어줬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자기에 관한 것, 즉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죠. 36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곧 모세의 율법과 이건 모세 오경 토라 얘기예요. 선지자의 글 뭐예요? 나빔 시편
뭐예요? 케투빔. 뭐 성경 다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다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뭐를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이 기록이 예수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에 관한 것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바로 성경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성경 속의 구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골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몇 군데 더 살펴보죠. 요한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다시 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뭐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모두가 말한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내가 오늘 만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무슨 이야기?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죠.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자, 뭐라고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자, 그럼 다시 보자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쓴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모든 구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그럼 뭐예요? 성경은 예수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또 계속해서 보죠.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5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그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예수죠. 그죠?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너희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4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른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요. 구약을 볼 때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만약에 구약을 보는데 구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를 찾으신다면 성경을 완전 거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슨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무슨 내가 병을 어떻게 나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찾아보시려면 병원에 가서 무슨 뭐 의사를 만나보시거나 무슨 경제 브로커한테 찾아가셔서 그런 거를 찾으셔야지 성경 안에서 그런 걸 자꾸 찾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예, 그를 경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이것을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게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가끔가다 우리
그 성경 암송하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예.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그만하세요. 성경 구절을 암송을 왜 그만하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절구절을 많이 외워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자.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맞나요? 예. 하나님이, 아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되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말씀하셨고 그후 이후에는 무슨 말씀하셨죠?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예. 왜 그러느냐? 성경 구절을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한 구절만 외웠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죠? 맞나요? 자,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무슨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벗겨주신다 그랬나요?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 그랬나요? 나눠주신다고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뭐 덜어주시겠다거나, 예? 그것을 뭐 너에게서 가지고 가겠다거나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예,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왜? 성경을 구절로 외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지금 막 나누고 있어요. 한 1시간 동안 아주 깊은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아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뚝 들었어.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한마디를 딱 들고 나서, 아빠, 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잠깐 들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니, 지금 우리의 대화 내용도 지금 모르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전혀 뭐 앞뒤도 뭐알수 없는 상태에서 한마디를 뜩 들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뜩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대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한마디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마치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상황을 다 봐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왔는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구절만을 딱 읽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외우는 거를 스탑하세요. 성경을 구절구절로 외우려고 하지 마요. 어? 구절구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전체를 보세요. 내용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보죠. 자, 뭐이 제가 하는 질문에는 대답하셔도 되고 안 대답하셔도 돼요. 이거는 꼭 예. 자, 성경을 몇번 읽어보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예, 많이 하셨네요. 15번 읽으셨어요. 예, 많이 읽으셨어요. 아, 굉장히 뭐 보통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읽으셨네요. 보통. 예.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10번을 읽으시고 15번이 읽으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한독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번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번 읽었다, 15번 읽었다라는 거면 거의 기적적인 일이에요. 자, 그러면 average로 따져서 성경을 한번 일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아, 한 달에 끝내셨어요? 굉장히 빨리 끝내셨네요. 오케이. 집사님은 어떠세요? 두분다뭐 거의 뭐 굉장하신 분들이네요. 예,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데 저는 교회에 들어오면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교회만 들어오면 바보가 돼.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바보가 돼요. 왜 바보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66권이라고 돼 있는 이 성경은 예?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또 예를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집사님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네, 영화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시는 영화 한번 요 근래 한 1, 2년 새에 본뭐 그런 영화 좋은 영화 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좋아했던 영화. 네. 아, 사우스 아프리카 뭐 좋네요. 뭐 그런 예를 한번 그걸로 들죠, 그러면. South of America라는 영화를 갖다가 예? 우리가 한번 본다고 생각하자고요. 그 영화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좀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셨어요? 어떻게? 얘가 한 번에 다 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집사님한테 그 영화를 지금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영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영화라고 예, 제가 소개를 하면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영화를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갖다가 그냥 보지 말고 하루에 1분씩만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하루에 1분씩만. 그래서 집사님이 하루에 1분씩만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뭐몇 달에 걸쳐서 보셨어요. 예? 하루에 1분씩 봐가지고 그러면 몇달 후에 딱 읽고 나서 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죠? 예.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진전해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집사님, 무지무지 재밌는 영화인데, 응? 이 영화를 갖다가 이제 하루에 1분씩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처음 부분 봤다가, 중간 부분 봤다가, 뭐또 중간에 중간 부분 봤다가, 끝 부분 봤다가, 다시 처음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1분씩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화를 다 봤어요. 예? 다 봤어. 예. 무슨 영화인지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무슨 영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 뭔 영화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영화를
한 다섯 번을 보셨어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전히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영화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갖고 봐야지, 1분씩 봐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경을 4장씩, 5장씩 하루에 보시면 1년에 1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갖고 1독을 해요. 뭐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뭐 10독도 해요. 근데 보기는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읽기는 읽었어. 자,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자꾸만 드냐면,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일찍 가서 주무세요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왜냐면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그냥 막 읽으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미치겠는 거라. 그냥 읽기는 읽어야 돼서 읽기는 하는데 뭔 얘기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에? 그리고 1독은 했는데 여전히 모르겠고, 2독도 했는데 여전히 몰라. 그냥 가서 읽으래.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국민학교 1학년 되는 애한테, 에? 미분 적분 되는 책을 탁 주면서 이 책을 열심히 읽어봐. 이 책을 열심히 읽어봐. 응? 그러면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이 국민학생이 열심히 읽었어요. 한 10독을 했어요.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10독을 하면 뭐해? 수준이 안 맞는데,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읽으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못 가리켜도 한참 잘못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를 대학부터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유치원부터 시작해갖고 국민학교, 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차곡차곡 하나씩 배워가지고 그 단계를 높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성경은 마치 국민학교 애한테 어? 죄와 벌 뭐 이런 책을 하나 던져주면서 너 한번 좀 읽어봐서 좀 이해를 좀 해봐. 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집사님, 영화를 그렇게 보세요? 그럼 영화는 그렇게 안 본대. 그럼 책은 그렇게 보세요? 다른 책은 그렇게 안 본대. 그럼 왜 성경은 그렇게 보세요? 그건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바보가 돼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영화도 그렇게 안 보고 자기가 보는 책도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성경만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정상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밖에 나가서는 똑똑한 사람이 왜 교회만 들어오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교회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 도와주지를 않고 그냥 책 하나 던져주면서 이거를 열심히 읽으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뒤죽박죽 순서예요, 이거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영화를 보실 때 앞편 봤다, 뒤편 봤다, 중간 봤다,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이렇게 해서 보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우리가 주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일 설교 어떻게 듣나요? 본문 내용이 구약에서 나왔다, 신약에서 나왔다, 신약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기를 40년을 들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듣기는 들었는데 뭔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설교 내용 가운데 모든 책을 다 다루나요? 자, 혹시 지난 10년 동안, 예? 지난 10년 동안 나훔서 혹시 뭐 설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그거는 왜또 설교에도 안 나오나요, 그거는? 너무 짧아서? 아, 그럼 뭐 10년 동안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어? 뭐 10년뿐만이 아니라 뭐 40년을 들어도 그런 얘기는 설교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뭐하러 여기다 성경에 끼고 다녀요? 그냥 찢어버리지, 그거는. 예? 아, 이거 필요도 없는 거 40년을 안 보는 책을 뭐하러 그걸 들고 다녀요? 그거 그냥 찢어버리지. 보지도 않은 건데. 설교도 안 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책이 더 많아요. 예? 아니, 레위기서 이해하세요? 예. 레위기 본문 안 나와요, 거의. 그죠? 아, 찢어버리죠, 그거 뭐. 예. 찢어버리죠, 뭐, 그런 것들은. 예. 뭐, 이해도 안 되고, 설교도 안 하고 그러는 건, 뭐, 필요도 없는 건가 보죠, 그런 것들은. 그죠?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 다 중요해요. 여기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근데 왜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예, 왜냐?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모르니까 괜찮아. 이게 교회의 실정이에요. 성경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자세히 봐야 돼요.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박물관에 갔다고 치자고요. 예? 또는, 아니, 박물관이 아니라, 미술관에 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미술관에 갔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이 탁 걸려져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이 얼마나 큰지 한벽 전체를 탁 차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한벽 전체가 렘브란트의 그림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집사님들이 그걸 보러 가셨어요. 그 그림을 어떻게 감상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보세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 벽 전체가 그림인 예? 렘브란트의 그림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뒤로 가서 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뭔 그림인지를, 왜 가까이서는 안 보이니까, 너무 크니까. 그죠? 뒤로 가야지 이 그림이 뭔 그림인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뭐를 그린 그 이게 풍경화인지, 이게 인물 그림인지, 무슨 이게 무슨 어떤 뭐 책상을 그려놓은 건지, 뭐, 좀 멀리 가서 봐야 이게 그림이 보일 거 아니야. 너무 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윤곽이 좀 잡히면 좀더 가까이 가서 좀 볼거 아니에요. 이 그림의 색감이 좀 어떤지, 응? 그림의 좀 구도는 어떻게 잡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 가서 봤다가, 가까이 가서 봤다가, 옆에서도 봤다가, 뭐,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을 그렇게 보잖아요. 큰 그림이라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그큰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먼저 보셔야 되겠어요?
이 성경이 만약에 큰 그림이라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성경 전체의 윤곽을 잡는 것. 성경 전체의 윤곽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두 번째는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봐야 돼요. 자, 혹시 두분 큐티 하시나요? 큐티 하셨나요? 예,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같이 나누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경, 큐티 하지 마세요. 예요. 성경 큐티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성경 큐티가 나쁜 것이냐? 아니요. 성경 큐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 큐티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많은 분들이 성경 큐티를 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그 책을 봐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 성경을 보고 그거 내용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묵상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루에 적용하려고 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 그건 자기의 상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러고 나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니냐는 그건 뭔지 몰라. 그건 내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뿐이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것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로 돌아갈게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지나가다 한마디를 툭 들었어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저게 무슨 말이지? 아, 저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체 내용이 앞뒤 내용과 무슨 대화의 내용은 그건 뭐 전혀 알바도 아니고 그 한마디를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자기가 그 뜻을 막 상상해서 자기가 막 뜻을 막 부풀려 갖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진짜 집사님과 저와 하고 있던 대화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자기 혼자 상상할 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같이 들었었어야 돼요. 같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뒤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한마디를 툭 떼어가지고 그거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무지무지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한마디는 어디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냐면 이 대화 전체 내용 안에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대화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이 이야기가 왜 태어나는지를 생각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만 툭 띄어가지고 하게 되면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많은 분들이 큐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자 꿈꾸지 말고 혼자 상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큐티를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보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예? 무슨, 뭐 첩보 영화를 봤다고 치자고요. 뭐007 영화 뭐 이런 걸 봤다고 치자고요.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뭐 그걸 봤다고 치자고요. 그런 걸 봤는데
또 다른 그 아들도 같이 갔어요. 아들도 같이 영화를 봤는데 집사님이랑 저랑은 그007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아들은 원래 다른 영화를 보겠다 그래서 다른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 영화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우리는 영화가 먼저 시작하고 저 영화는 조금 한 20분 후에 시작해요. 그 심심하잖아. 그래서 아들이 우리가 보는 영화관에 왔어요. 살짝. 네? 무슨 영화를 하나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화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막 보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어떤 악당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악당 같은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한참 보고 있다. 우리는 계속 보고 아들은 이제 자기 영화를 보러 가야 되니까 그 영화 보러 갔어요. 자기 영화를 보러. 우리 영화 다 마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어떤 다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본그 첩보 영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영화 본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고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영화 나도 봤는데, 뭐 이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했잖아. 막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근데 너 영화 봤어? 그러니까, 아 봤다니까 내가 지금 설명해 줬잖아.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그 영화의 장면들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악당 짓을 하는 게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에? 근데 이 영화는 뒤에 가서 반전이 있는 영화였어. 이거 원래 악당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원래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 이런 악당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못본 거야, 얘가.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얘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영화를 보긴 봤는데 왜 자기가 본 장면들을 얘기하니까 맞는 거 같은데? 아,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를 진짜 본 친구는 그러는 거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주인공 그 끝에 가서 그 반전되는 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는 갑자기 뒷부분을 못 봤으니까 갑자기 괜히 멀쑥해지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었냐? 뭐 이러면서 왜 끝까지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할수 있어요.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어떠한 룰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제가 아까 대화 가운데 예를 들었어요. 집사님과 좋아하는 그 대화의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어느 구절이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흐름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을 뛰어넘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지, 지 멋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2단, 3단, 8단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은 내 멋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윤곽을 잡지 못하면 지 멋대로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런 거를 들으면 또 그럴싸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럴싸하니까 아멘 그러고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빌드업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신앙의 기초는 어떠한 기초가 되어 있느냐? 바로 내가 들었던 설교와 내가 배웠던 성경 공부가 나의 기초가 돼요. 맞나요? 여지껏 어떤 목사님에게서 자기가 받았던
가르침, 내가 해석을 받았던 그런 성경 해석들, 이 기준이 돼서 나의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의 인도로 A라는 교회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근데 목사님이 A라는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A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뭔가요? 아,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오늘 그냥 친구 따라서 왔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앞으로 친구를 따라서 계속 교회를 나오시면서 좀 많은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좋아서 같이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 또 신앙심도 좀 생기기 시작하고 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친구야, 나 이제 믿음이 좀 생기는데 나도 좀 구원을 받아야겠다. 응? 아, 그래, 아, 잘 됐다.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내 마음에 믿고 신하여 제가 구원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 정말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 이제부터 그러면, 아, 좀, 세례 문답도 좀 하시고, 세례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죠, 뭐. 그리고 이제 세례 문답을 잘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자, 목사님 물으시는 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 영접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뭐 이런 세례문답 이야기를 쭉 말씀해서 다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제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착 멋있게 줬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직장을 멀리로 옮겨가는 바람에 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멀리 이상한 곳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B라는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B라는 교회를 딱 나가기 시작했는데 B라는 교회에 딱 나갔더니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형제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 예, 받았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할렐루야. 근데 혹시 성령은 받으셨는지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또 뭔가요? 아, 성령을 안 받으셨습니까? 아, 성령에 대한 건 제가 잘 못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뭐 어디서 뭐 주워 듣기는 한 것 같은데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아, 성령을 받으시지 않으시면 아, 구원이 아직 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또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아, 어느 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성령 집회를 하는데 막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콜콜콜 쏟아지면서 막, 아,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막 느낀 거예요. 막, 아, 뭐, 아, 이게 성령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제 성령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탁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신 거, 성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구원을 얻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뭐 더 열심히 뭐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C라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C라는 교회를 딱 나갔더니 목사님이 딱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아, 예, 저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고 또 성령도 또 받았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방언이요? 그건 또 뭔가요? 아, 방언을 안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 방언을 받으셔야 그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있는 건데, 뭐 이전에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면 그 확실하게 알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또 성령을 받고 또 제가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방언을 좀 받아야, 방언을 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뭐 방언을 팍 사모했어요. 막 그런 방언을 팍 사모했는데 어느 날 방언이 탁 터졌어요. 할렐루야 랄랄랄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또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또 이사를 갔어요. 또 이사를 딱 갔는데 D라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D라는 교회 탁 나갔더니 D라는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딱 나오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 예,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또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저는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또 어떻게 확신하냐? 제가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D라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방언은 초대시대에 원래 그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서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성령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성령을 받았다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이 목사님을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야. 목사님, 네. 저는 언제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잘 들으셨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안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알쏭달쏭한 질문이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예, 말씀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 네 개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죠? 근데 네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다른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네 교회를 돌아다니지 않고 A라는 교회에 머물렀다면 네.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죠? 맞나요? 주를 주라고 시인하면 다 구원을 얻는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 예. 그러면 구원을 이룬 건가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건가요? 아, 구원을
더 크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자, 그럼 그렇게 배우셨죠? 네. 집사님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열 사람을 놓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구원론을 이야기해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 각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A 교회의 사람이었냐, B 교회의 사람이었냐, C 교회의 사람이었냐, D 교회의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자기의 각자 구원론이 다 달라요. 그죠? 성경은 하나인데, 예? 성경은 하나인데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이 달라졌어요. 성경은 하나인데 어떻게 구원론이 자꾸만 여러 개가 나오죠? 아니,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론이 다 다르면 어떻게? 큰 문제 아닌가요? 예.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이 각자가 하는 말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나 자신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더더욱이 내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구원관이 더 헷갈려져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각자 자기가 자기의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각자 다 다르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신앙이 됐어요. 그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각자 해석하는 게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각자 하는 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이해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일단은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잠시만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를 내 맘대로 막 주라고 부를 수 있나요? 내 맘대로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주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주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주를 믿고 주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가롯 유다는 주를 주라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주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그러면 주를 주라고 불렀겠죠. 그럼 예수를 주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했어요? 예, 그거는 맨 마지막에 얘기고. 그도 예수를 주로 믿어서 쫓아다녔어요. 그는 귀신도 쫓았고 복음도 전하러 다녔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러면 받았으면 그러면 그는 예수를 팔고도 구원을 받았다.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주를 주라고도 불렀고 믿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라고. 했어요? 그럼 구원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건가요? 네. 오케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예, 지금 우리 예. 또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21절.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나요? 예, 구원을 그러면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 9절, 10장, 로마서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나요? 예.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장. 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줄 때마다, 구사 이 사람의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그죠? 맞나요?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면 찾아드릴수록 점점 헷갈려가지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는 알 수가 없게 돼요. 자,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는 성경을 봤어요. 그죠?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찾아드리고 읽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슨 구절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다가 구원을 안 받기도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알쏭달쏭해져. 그죠? 우리는 틀림없이 성경을 봤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그렇죠? 구절구절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찾아드린 것은 구절구절만 지금 찾아드렸어요.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성경을 다 같이 봐요. 이 교회도 보고 저 교회도 보고 2단도 3단도 8단도 다 봐요. 예? 근데 결론이 다 달라요. 자기 해석이 다 다르고. 그죠? 그럼 이거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론도 바뀌고 예수도 달라지는 거고 성경도 해석이 막 엉뚱하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것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교회를 다녔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거리는 신앙이라면 그거는 절대로 고든 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구절을 찾아드느냐에 따라서 막 구원이 왔다 갔다 거린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저는 지금 일부분만 찾아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나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 그것은 아니다. 이제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으면서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8장 9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나요? 안 받고도 성령을 안 받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또 바뀌었죠. 그죠? 예, 제가 무엇을 찾아드렸냐에 대해서 자꾸만 바뀌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여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성경 구절을 어디에서 뽑아서 봤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예. 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고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잘 이제 11절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이게 누군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게 누구죠? 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죠? 예.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인가요?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성경을 읽어드리고 지금 같이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지도자가 또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 어떤 구절을 찾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굳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가르치는 대로 믿은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겠지 하고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견고한 거예요,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은 견고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가서 이 말 들으면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기 가서 들으면 저기가 적은 것 같고, 어느 가서 누구에게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찾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구절을 가지고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내가 읽어줬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휘청휘청거리는 것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를 해야 하는가? 예? 좀 보자고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펴셨나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베레아라는 곳에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라는 동네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러고 자기가 들은 복음이 그런가 하여 뭐 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 하여 매일 상고함으로써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면 다 믿어야지. 그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그 전도자 아니에요.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냥 믿지 뭘또 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전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귀신을 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음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난 뒤에 그것을 믿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믿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거 잘 아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집을 짓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집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집이 두 개가 있는데 집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는 반석이, 하나는 그렇지 않은 집이에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고 반석이 아닌 곳에 지은 집은 뭔가요? 그렇게 배우셨나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반석은 예수예요. 성경 속에 돌, 반석은 항상 예수로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죠? 모퉁이 돌. 그죠? 네, 모퉁이 돌이에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건 뭘까요? 돌. 뭐요? 그거가 뭐죠? 맞아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거기다가 뭘 썼죠? 예, 십계명을 썼죠. 그죠? 예. 돌판이 어떻게 됐나요? 돌판이 어떻게 됐나요? 그 돌판. 돌판이 깨졌어요. 그죠? 예, 나중에 던져서 깨졌죠, 그죠? 예? 그 돌판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썼어요? 예. 자. 첫 번째 돌판이 있고 두 번째 돌판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깎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 돌판을 모세가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 잠시만요. 아니요, 잠시만요. 예,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돌판이 집어 던진 돌판이었어요. 그죠? 그 돌판을 집어 던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 다시 호렙산에 다시 40일 주야를 또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34장입니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어요. 그죠? 자,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처음 것은 누가 깎고 누가 썼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깎고 직접 쓰셨어요. 근데 왜 두 번째는 모세 보고 깎아갖고 오라 그랬을까요? 야, 네가 집어던졌으니까 네가 깎아갖고 와, 마자샤. 뭐 이러신 걸까요? 예?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깎을 수 없는 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깎으신 돌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율법을 썼어요. 그 율법 대신, 말씀 대신 예수가 깨어져야 돼요. 그건 뭐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가 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러면 합작품이죠. 직접 깎으신 돌이 아니고 모세가 깎은 돌이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깎으신 돌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이건 뭐 지금 이것까지 설명할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 돌이라고 나오는 것, 반석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세우지 말고 에? 네 생각 가운데 집을 짓지 말고 어디 지식 가운데 짓지 말고 예수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보죠.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읽었어요. 우리가 1절, 2절, 3절까지 읽었어요. 5절까지 읽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런가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점프해서 가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다시 한번 1절로 한번 가서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뭔 소리예요, 이게? 예. 뭐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말은 예수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말씀 위에 집을 지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짓지 않은 집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교육을 가지고 집을 쌓으면 그 집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네 철학을 가지고 세운 집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씀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너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 밖으로 나가요. 왜?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말씀을 완전하게 알고 있으면 그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을 텐데 말씀을 모르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자,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운전을 해요. 하이웨이를 운전을 하는데 레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 레인을 따라서 운전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이 됐어요. 눈이 와가지고 레인이 없어져 버렸어. 눈이 하얗게 덮여버려가지고 레인이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레인 아닌지 바뀐지 중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몰라요. 왜죠? 레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레인이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중앙에 있는 건지 중간에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밖으로 가는지 대충 보고 갈 뿐이에요. 앞에 가는 차가 그냥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지 내가 지금 레인 중앙에 있는지 중앙선에 있는지 저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안 보이니까.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내가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그 안에서부터 해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 멋대로 구절 갖고 막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막 구원 됐다 안 됐다 뭐 받았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둘째,
성경을 온전히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고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가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결혼만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집사님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럼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 위해서 책방에 갔어요. 예? 그러면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책방에 갔으면 철학책을 보시겠어요? 오락책을 보시겠어요? 아니죠. 어디로 가시겠어요? 아, 요리책을 사러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책방에 가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요리책을 사려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요리책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다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요리책을 먼저 본다고요. 뭐 다른 책을 그 다음에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책방에 가는 이유는 요리책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곳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내가 목적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발견하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그것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책방에 가서 그냥 아무거나 뒤져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뒤져보고 저것도 뒤져보고 이거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거기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행운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행운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이것을 왜 읽는지에 대한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읽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뭘 발견하려고 그러는지 알고 봐야지 성경이 보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딥다 읽어댄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가 성경이 도대체 무엇에 관해서 쓰였는가?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할 거예요.